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2016년 서점가의 뜨거운 화제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동네 책방에 관한 책을 소개합니다. 이북이 등장해서 종이책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고 도서정가제로 책값이 부담되고 시국이 어수선해서 책 읽을 여유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면서 동네 책방이 사라진 바람에 책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기 연예인이 책방을 열었다는 소식, 커피와 책이 만나고 책과 맥주가 만나는 책방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중의 대형 서점과 달리 개성을 담뿍 담고 있는 동네 책방들이 인기를 얻는 가운데 이런 흐름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동네 서점을 이야기하는 책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동네 서점의 유쾌한 반란이라는 부제목이 달린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 라는 책은 충북 괴산 시골 마을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부부가 전국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작은 책방을 찾아 흥미로운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는데 특히 전국의 작은 책방 70여 곳에 예쁜 그림 지도도 담겨 있어 좋습니다. 일본의 한 서점의 점장 다구치 미키토는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동네 서점이란 책을 냈는데 책을 팔아야 먹고 사는 서점인의 운명을 진지하고 전투적으로 보여주면서 자기 서점의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8곳의 서점을 방문한 서평가 금정연과 소설가 김중혁은 탐방서점이란 책에서 독립서점, 테마서점, 동네서점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서점 주인과 책방 운영에 관한 대화를 나눴고요. 전국 10개 동네서점 운영자들이 권하는 104권의 책 이야기를 담은 동네서점이 사랑한 책들이란 책도 흥미롭습니다. 좋은 책을 권하는 인정이 넘치는 동네 책방, 그 부활이 정말 반갑습니다. 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오늘은 동네 책방과 관련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